본문을 알게 된다. 시례무량 제본문이라. 복질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복을 지을 수 있고, 세상 이치를 깨달을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낱낱 사건 하나하나, 아침에 받아보는 신문 속에 전부 법문이야. 깨달을 법문이라고. 전부가. 일법 일념 중에.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한 생각. 또 옆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 거기에서 무량제 법문을 다 알게 한다. 이게 이제 지혜. 지혜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위제 중생 분별법 하며 이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분별해 준다. 중요한 거예요. 뭐, 초보자에게는 저 관음도량에 가서 특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라. 이것도 중생을 위해서 법을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된다. 그리고 뭐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건 일단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가까워지라는 다시 말해서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다.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또 위제중생 분별법이라 법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치 이야기 해가지고는 도대체 먹힐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좋은 방편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하는데 욕심 같아서 학교는 좋은 데 보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좋냐. 그 역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해라.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거 건져. 아이가 학교에 좋은 데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가 돼버리고 아주 더 좋은 보물을 건지게 된다고요. 위제 중생 분별법 이거 참 필요합니다. 뭐 불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사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인생사 돌아가는 것은 전부 이치가 있다. 뭐 꼬집어서 말하면 인과의 이치대로 돌아간다. 연기의 이치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해시키는 거. 그래서 하며 겁이 결여 진실이 진실한 뜻을 끝내는 진실한 뜻을 갖다가 결여 분명하게 이해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차 없이 그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 나중에는 관세음보살 불러서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는. 그럼 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학교 간다고 이야기했나. 그때는 당신 생각이 그 이야기밖에 먹혀들지 않아. 그래 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 그래 기도한 것만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화엄반들은 그쯤 이제 설명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쯤 분별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이고 참. 마음 놓이네. 그래서 끝내는 진실한 뜻을 진실한 이치를 가르쳐 줘야 돼. 좀 섭섭하더라도 모든 것은 인과 이치로 돌아간다.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은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이치가 있어. 사업은 사업가인데 가서 물어가지고 해야 돼. 커피점 열려면 커피 점원이 돼가지고 한 1년간 수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눈을 뜨서 커피점 열어야지. 덮으라고 딴 사람 커피점 연다고 또 덜렁 빛내가지고 커피점 열어서 박상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가 세상 이치가 있는데 그게 진실이야. 진실한 이치를 가차없이 일깨워줄 줄 알아야 돼. 또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선설법이 무 휴감일세
법의 이치를, 모든 존재의 이치를 잘 설명해서 휴감, 이질해지거나 감함이 없게 했을세.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일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광명을 얻었단 말이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다. 참 현수품 좋죠. 글이 너무 좋아요. 이치도 탁딱 맞고 글도 좋고. 그래서 이 연불 속에는 이 현수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글도 좋잖아요. 우방광명 명구지 차광능각 일체중 영어일법 일명 일념 중에 실해 무량 제법문이냐. 위제 중생 분별, 그거는 그 범 이치는 위제 중생 분별법 하야 중생,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분별해 줬어. 이치를 분별해 줬어. 급이 길어 진실이라. 끝내 가서는 진실한 이치를 일깨워 줬단 말이야. 선설법이 무휴감일세. 법의 이치를 잘 설해 가지고서 휴감함이 이지러지거나 감함이 없게 했을세. 그런 까닭에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게 되었다. 참 글도 순조롭고 아주 내용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 이광 두 가지 광명을 이야기하는데 임리라 그래서 이치에 들어가다. 우방광명 명해등 그랬어요. 해등 참 좋은 광명 이름입니다. 또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이 해등이다. 해등 지혜해자 등불등자 차광능각 일체중하야 이 광명이 일체의 중생들을 깨닫게 한다. 영지중생 성공적하여 일체의 제법 무소윤이라. 하여금 중생 성이 공적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본성이 공적해서 일체 모든 법이 무소유, 있는 바가 없음을 알게 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지등불은 결국은 뭘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냐. 중생이라고 하는 본성은 공적해 없어요. 누구든지 부처가 돼. 누구든지 보살도 돼. 누구든지 지옥도 갈 수가 있어. 누구든지 악이도 될 수가 있어. 누구든지 축생도 될 수가 있어. 성품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중생성이 공적이야. 중생의 본성이 공적해서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고 또 반대로 또 지옥도 갈 수가 있고 악이도 될 수가 있고 아수라도 될 수가 있고. 그 천태종에서는 일념삼천이라 해가지고 한순간에 삼천 종류의 삶을 연출해낼 수가 있다. 우리 한 생각이 삼천 가지의 삶을 연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오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오늘 화엄경 공부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준비해서 오기까지 얼마나 몸도 마음도 조신하게 잘 그 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오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몰라. 여기까지는 보살이야. 거의가 다 보살이야. 오늘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는 거의 보살이라고. 큰 실수 없었어. 그 누가 뭐라고 옆에도 아 오늘 공부하러 갔는데 옆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버리면 뭐 아 그러냐고 하고 잠잠할 수가 있고 뭐 시비할 일 있어도 그럼 오후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오후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중생성이 공적하기 때문에 그래. 중생성이 공적해 텅 비었어. 뭐 일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늘 붙들어 줘야 돼. 늘 구심점을 정해놓고 늘 붙들어야 돼. 정 힘들면 약찬계 막 외워버리면 제일 좋아요.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하고 막 소리내서 그냥 외워버리면은 그럼 거기에 화엄 신중들이 거기 꽉 찼기 때문에 해결해줘. 어지간한 일은 다 화엄 성중들이 다 해결해준다고. 그만치 집중해야겠지. 뭐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화엄 성중들이 입만 관리하지. 화엄 성중들이 입만 관리.
마음까지 관리해주고 주변 환경까지 다 화엄성중들이 관리하도록 하려면은 아주 일심으로 그 약창제를 부르면은 거기서 그냥 주변에 그 기운이 뿜어져 나가지고 온 주변을 다 정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그만치 해야 기도가 돼.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죠. 그래 중생성공 예의다 내가 하이 공부를 하면서 별표를 해놨어. 중생성이 공적해서 일체 모든 법이 고정되게 있는 바가 없다 무소유 고정되게 있는 바가 없음을 알게 하나니라 알지자 거기다 새겨 해등 지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알자고 하는 것이다 지혜 있으면은 그걸 안다 말이야 그리고 그 대개 사람들은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알면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이제 실수하는 거지 그런 사람 아니기는 무엇도 가능한데 모든 사람은 무슨 일도 가능한 거요 무슨 일도 가능해 참 위험천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위험천만이라 또 과거에 지은 인연이 언제 불쑥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 중생성이 공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이치를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 표현해놨는지 이것은 어떤 인연으로 가능했는가 하면은 연설제법 공무주 모든 법은 공하야 주인이 없다. 고정된 주인이 없음을 연설해서 잘 설명한다 이 말이야. 제법 공무주를 연설해. 모든 법은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변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뭐 45억 년 돼가지고 오래 갈 것 같죠. 길고 긴 우주 공간 속에서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거 잠깐에 눈 깜짝을, 45억 년이라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라. 그러면 또 무슨 뭐 별이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가루가 돼. 그러면 가루가 되면 그 가루끼리 또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또 부딪혀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또 합치기도 하고 또 합치고 그래 조금 합치면 거기에 이제 인력이 생겨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그럼 옆에 가벼운 먼지를 자꾸 끌어당겨 순식간에 끌어당겨 그러면 커지고 지구만해지고 태양만해지고 태양보다도 더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하나도 없애지 못합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업도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하나도 못 없어요 어떤 과학의 기자재를 갖다가 동원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하나 안 없어집니다 없애지 못해요 종이 하나 태우면 없어지는 것 같죠 휴지 한 장 살짝 태우면 뭐 아주 가볍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 그냥 형태만 변형시켰을 뿐이지 그 휴지 한 장의 질량은 이 우주 공간에서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 지구 가루돼요. 본래 없어서 가루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먼지가 모이고 해가지고 이제 인력이 생기고 커져가지고 지구가 된 거 아닙니까? 달이 또 그 전에는 보면은 상당히 가까이 있었어요. 지구 가까이 있었는데 돌다 보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나가서 적당한 거리에 이제 위치를 딱 잡고 있고 다행히 그게 충돌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있어서 다행이지 무수한 충돌을 거치면서 이 지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지 하나 안 없어진다니까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도 똑같고 그 고정된 건 없다. 제법 공무주라 제법은 공하야 주인이 없음을 연설한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고정된 주인은 없어요 앉으면 주인이지 뭐 앉으면 주인이지 예. 회전이자도 하물며 그런데 뭐 다른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여환 여염 수중월 그랬어요 환과 같고 환영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 가운데 달과 같다 물에 비친 달 그거 뭐 실체 하는 거 아니죠 그림자처럼 있잖아요 그림자로 있는 거야
불꽃도 끊임없이 불꽃, 0.01초 사이에 새로운 불꽃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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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꽃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환영은 말할 것도 없고 내지 유여 여몽 여영상 여몽 영상일세 내지 마치 유여 꿈과 같고 영상과 같을세 저기 저 거울에 비친 영상 거울에 비친 그림자 그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그 실제가 아닌 걸 알잖아요. 영상과 같을세 시고 덕성 초강명이라 이러한 이치를 연설했다 연설을 거기다 새겨 올렸습니다. 제법이 공해서 주인이었고 또 환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 가운데 달과 같고 또 마치 꿈과 같고 그 다음에 영상과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음을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잘 연설했다. 연설했을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한편 이러한 것을 알고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면서 또 이렇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그게 이제 중도적인 소견입니다. 중도적인 소견인 거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디 치우쳐버리면 실망이 너무 크죠. 너무 허망하다고만 생각해도 실망이 크고 실제하다고 딱 철떡같이 믿고 살아도 그것도 실망이 커요. 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한 것을 잘 알아서 설명해 줌으로써 시고 덕성 차광명일세 그러므로 이러한 광명을 얻었다. 해등 지혜해자 등불등자라고 하는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그 등불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광명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감으로 해서 이러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방광명 법자제라 또 광명을 놓으니 우방광명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법자제라 법에 자제하다. 차광 능각 일체 중하여 이 광명이 능히 일체 중생을 깨우쳐서 영덕 무진 다라니 하여 하여금 무진 담이 없는 다라니를 얻게 해서 얻어서 일체 모든 불법을 실지 다 가지게 한다. 그래서 다라니는 우리 흔히 다라니 다라니 하는데 총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화엄경을 그동안 공부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지 다라니를 얻었다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외워. 뭐 뜻은 알고 모르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 경이라도 다 외워서 알고 있는 상태. 그게 실지 일체 제불법이야. 모든 그동안 들은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거. 일체 모든 불법을 다 가지게 된다. 그게 법자제야. 법자제라고 하는 광명이라. 법에 자제하다. 그렇습니다. 그 참 우리가 한번 들은 거, 한번 본 거, 한번 읽은 거 다 외우고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그걸 이제 아쉬워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그전에 다 본 건데 또 몰라가지고 또 본다고 어릴 때 옥편 그 여러 번 찾고 그 단어장 찾다 보면 찾아서 연필을 두 번, 세 번 꺼놓은 거 또 찾게 되고. 그러죠. 그럼 또 지가 지 손으로 또 머리를 또 다 대에 한번 후려갈기고 이 바보 하면서 다 경험 있죠. 예. 그 크게 좋은 경험 아닌데. 그것은 어째서 이러한 법자제라고 하는 광명을 얻을 수 있느냐? 공양, 공경, 공양, 지법자하고 법을 가진 사람에게 공경하고 또 공양도 올려. 법 가진 사람. 법 가진 지법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법자에게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급시 수호 재현성하여 모든 어진이와 성인들을
급시 시봉도 하고 수호 지켜서 보호도 해줘. 그 사람 하는 일이라면 얼른 나가가지고 뭔가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거. 그게 급시하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제 현성을 수호해요. 종종법시 이제 종종법으로서 시중생일세. 가지가지 법으로서 중생들에게 보시했을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공덕을 닦은 사람이 이 광명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뭐 법을 가진 사람이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도 노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깨달을 바가 있어요. 깨달을 바가 있어.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가 저런 이치를 알까? 예를 들어서 한두 살만 먹어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부당하게 싹 뺏으면요. 막 울고 반항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그럴까? 한두 살만 먹은 나이에도 지 거 가진 거 부당하게 뺏으면 막 반항하고 울고 때를 쓰고 그래요. 부모는 한 번도 네 거 뺏어가거든 네가 울어라 반항해라 막 주변에 있는 거 막 집어던지고 그렇게 해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와,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 본래 마음이야. 본래 마음. 본심. 본심 다 그런 불성, 그걸 또 불성이라고 그래.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것을 가만히 우리가 쳐다보면요. 전부 배울 점이 있는 거야. 그 사람도 집업자, 어린아이도 집업자라고, 법을 가진 사람이라. 농촌에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만히 어떻게 짓는가 들여다보면요. 그 깨달을 점이 많아. 야, 신기하게도 어떤 이치에 탁탁 맞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제동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선제동자가 많은 선지식을 칭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별의별 선지식이 다 등장을 하는데, 선제동자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 닫아버리면요, 하나도 나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면 전부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는 선지식이 된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집업자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현인으로 성인으로 그렇게 급시하고 수호하고 해서 종종법으로서 중생들에게 베풀었을 때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여섯 가지 광명으로서 육바라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광광명명 능사. 그래서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능사라. 능이 버리다. 능이 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능동적으로 보시하다. 그 말이요. 자꾸 시주하라고 시주하라고 하니까 체면에 못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얼른 하는 거예요. 얼른 능동적으로. 능사니 차광과고 간중생하야. 이 광명은 간중생, 간탐심, 아끼는 마음이 많은 중생. 되게 아끼는 사람들이 많죠. 또 사람이 좀 사람들마다 그 타고난 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끼기를 좋아하는 그런 중생들이 있어요. 가한 중생을 깨닫게 한다. 그래 이제 그런 사람도 능사 잘하는 사람, 능이 보시를 잘하는 사람, 남 배려 잘하고 하는 사람들 자꾸 따라다니면서 보면은 그게 뭔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지 좋은 자리도 저 얼른 내줘버리고 하나뿐인 거 어디서 뭘 보시를 받았는데 하나뿐인데도 얼른 딴 사람 줘버리고 그걸 옆에서 본단 말이야.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다 느껴요. 그렇습니다. 영지 제보 실비상하야. 제보 재물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항상하지 아니함을 알아서 항상하지 아니해서 항락 해시 신무착이니라. 항상 해시해서 베풀은다. 은혜로 베풀어서 마음에 집착이 없음을 즐거워한단 말이야. 남에게 주기를 즐거워해. 집착이 없어. 마음에 집착이 없어. 하나도 집착이 없고 주면 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거는 제보는 사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보시를 하면 그게 이제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이 붙어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실비상이야. 항상 다 항상 하지 아니해. 비상이란 거. 항상 하지 아니해. 항상 하지 않잖아요. 그게 항상 하면 좀 좋겠어요. 항상 하지 않는 거야. 퇴직금 타가지고 모아놓고 조금씩 조금씩 빼먹으면 왜 그래 빨리 빠져나가는지. 예. 비상이야. 항상 하지 않아. 금방 없어져 버려. 또 거기다가 또 뭐 엉뚱한 그 뭐 사업이라도 조금 벌리면 이제 더 빨리 빠져나가지. 예. 그냥 그거라도 살살 그냥 쓰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제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항상 즐겁게 해시해서 마음의 집착이 없느니라. 그게 이제 능사 육바라밀 중에 보시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 광명을 얻을 수 있었는가? 간심난조 이능조하고 간심 아끼고자 하는 마음 간탐심을 조복받기 어렵잖아요. 그거 쉽게 조복받아지는 게 아니야. 조복받기 어려운 것을 능히 조복받고 뭐 그 누구에게 뭘 조금이라도 줄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얼마를 줄까. 그 내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객스님이 오잖아요. 자주 오거든요. 저 사람은 얼마 주면 되겠다. 얼마 주면 되겠다. 계산이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줘야 되거든. 만 원으로 될 사람도 있고 5만 원에 될 사람이 있고 10만 원도 안 될 사람이 있고 그게 계산이 금방 돌아가네. 참 신기해. 근데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간심이거든. 그렇게 이제 분별해서 차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조복하고 해제 여몽 여부이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은 줄을 알아서 증장 해시 청정 심일세 해시하는 베푸는 청정심을 증장할세 더욱더 불어나게 한단 말이야. 베푸는 마음. 그 보시하는 것도요. 자꾸 보시에 버릇하면은 베풀어 버릇하면은 그것도 늘어요. 금방 늘어요. 참 그 신기하게 늘어요. 그리고 그 액수도 예를 들어서 뭐 만 원 줘 버릇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익숙해지면 2만 원 주는 것도 아주 익숙해져 버려. 그 10만 원 줘 버릇하면 20만 원 주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거 신기해요. 그게 이제 증장해. 보시하는 마음도 증장하고 다른 마음도 똑같습니다. 도둑질하는 마음도 한 번 도둑질하고 두 번 도둑질하고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아무 양심의 끄리낌도 없어. 양심의 끄리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습관이 금방 돼요. 시고득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간심, 아끼는 마음, 아끼는 습관. 세상에 살면서 이게 오운과 육근을 가지고 이 몸뚱이 가지고 세상에 살면 그 앞뒤 다 잴 수밖에 없고 재면서 아끼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마음 확 풀어가지고 시원스럽게 산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잘 조복받으면은 이 광명을 얻게 된다. 우몽광명 명재열이니 요건 이제 지계입니다. 보시 다음에 지계요.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재열이라.
열기를 제한다 그 말이에요. 열기를 제한다. 계를 규칙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할 줄 알면은 그게 열기를 제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아는 게 그게 지계예요. 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차왕 능각 해금자하야. 이 광명은 능히 해금자 금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한 일을 헌다. 무너뜨린다 말이야. 무너뜨리는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야. 그 우리가